새끼들 경찰들 정신 바짝 차리고 혼 좀 내줘야 된다. 예, 이것들이 진짜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. 아이고 이 자식아. 야! 니들 생각 안 하냐? 국회의원이 부르는데 대체 지구대장이 어디 간 거야? 사수들만 잠시 회의. 대장, 이번엔 전현직 국회의원, 아니 대통령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. 아니 상수가 시부라도 경찰인데 어디 감 경찰 귓방매를 접하고. 아 상수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? 매년대로 했는데. 우리 경찰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형님. 지구대 현장 나올 땐 간 쓸개 집 냉장고에 처박아 두고 나온다. 걔들 우리가 안 풀어주면 서에서 풀어. 알잖아. 쟤? 채탄 뭐 달라져? 아 왜 니들끼리 지랄이야? 같이 중지를 모으자고 모여서는. 나는 저 인간들 그냥 내보낸다. 대장님! 아니 경찰이 개방그릇이에요? 왜 맨날 타요 왜? 그만하라! 대장도 오죽하면 저러냐? 서해 밑보이면 니들 성과에도 문제 있어 임마. 대장도 다 니들 생각해서 그만해라. 네,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으셔. 같이 들어가 무릎 꿇을까? 그래줘? 큰 소리 나도 너 절대 들어오지 마. 일들 해. 야, 네가 우리를 잡으면 어쩔 건데, 응? 아이고, 이걸 그냥. 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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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0.03이다. 어? 이 정도면 무사 통과 맞지? 어? 니들 폭력 경찰이야. 어? 그게 여기 오실 때는 분명히 음주 측정 불응죄 맞으시고요. 경찰이 단속할 때는 안 하시고 두 시간이 지난 뒤 자가 음주 측정을 하신 거는 저희로서는 합당한 음주 측정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. 야, 이 자식아. 내가 이 자식아 국무총리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. 네가 감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가는 길을 막아?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야. 국민들. 어? 국민 국민 하지 마세요. 하면. 야. 하면 어쩔 건데? 어쩔 거냐고 이 자식아? 이 새끼들이 간땡이가 도망쳐라. 새끼들이야. 야. 그냥 조용히 가시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의원님들 그냥 가세요. 넌 뭐냐? 국민이 의원님들이 이러신 줄 알면 애저녁에 안 뽑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 국민 하지 마세요. 예. 이 새끼가 끝까지.
의원님을 음주 측정 부르지! 경찰관의 손에 권수가!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. 경위는 선임할 수 있고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명을 할 기회가 있지만 하지 마, 이 자식들아!